야! 꼬마야, 지하철이 네 공책이야? 왜 낙서구래? 그녀가 집에 갈때전 부평역까지 데려다 줍니다. 남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죠. 그동안에도 우린 재밌는 놀이를 합니다. 왼쪽 발로 금을 밟거나 넘어가면 내가 이긴 거고, 오른쪽 발로 밟거나 넘어가면 네가 이긴 거야. 벌칙이 뭐야? 뽀뽀해. 뽀뽀? 아이, 야. 나 죽을래? 네가 정해. 내리기로 하자. 또 때리기야? 야, 이기면 되잖아. 알았어.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아. 난 여자니까 따기로 할래. 안 돼! 난 따기로 할 거야. 난 여자잖아. 남녀는 평등한 거야. 좋아, 그럼. 너도 따기, 나도 따기. 너 대신에 여자랑 봐주면 죽어. 너 꼭 나한테 따기 때려. 따기 안 때면 너한테 죽을 자다, 씨. 알았어. 너 따기, 나 손가락. 봐봐, 그게 더 공평한 거지? 어? 어? 봤지? 아! 너 아까 지나간 사람이 왼발로 밟은 거 봤지? 봤지? 아, 나 눈 감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온다고 몰랐잖아. 이쪽에서 하는 건지 알았잖아. 몰라, 몰라. 야, 온다, 온다. 어이씨. 파란 줄 알아? 아, 그야 저 햇빛이 공기 중에 난반사돼서 흩어진 것. 틀렸어. 나를 위해서야. 내가 하늘은 파랗길 원하니까 파란 거야. 알겠어? 너 불이 왜 뜨거운 줄 알아? 나를 위해서야. 내가 불은 뜨겁길 원하니까 뜨거운 거야. 너 한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를 위해서. 그렇지. 네가 태어난 이유가 뭔 줄 알아? 나를 위해서야. 야.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어떻게 너를 위해서 태어날 수가 있냐? 너 예배한단 말도 모르니? 예수님 탄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먼저 왔다. 몰라? 아, 알지. 그러니까 돼. 똑바로 돼, 이씨. 아, 응.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아. 그녀와 같이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지경이랍니다.